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전까지 중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내륙에 소나기 예보가 들어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 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지 캐스터, 지금은 주로 어느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나요? 네, 지금 이 시각 레이더 영상부터 보시면 현재 중부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경기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20에서 40mm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연천군에는 호우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중부를 중심으로 오늘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적게는 5mm에서 많게는 60mm가 되겠습니다. 이 비가 그치더라도 오늘은 우산을 계속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후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또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을 중심으로 모레까지도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또 대기가 불안정해서 비가 내릴 때는 시간당 한때 30mm 안팎으로 강하게 비가 쏟아질 수 있고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교란하게 오겠습니다. 이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낮 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9도, 대전 30도, 또 광주는 32도로 남부를 중심으로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부터 경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제주 해안과 남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들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 클릭이었습니다.